자, 아자르 19과 연결사 부분 오늘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험 이번에 굉장히 3학년들은 어려웠다고, 2학년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내가 잘 모르겠는데 3학년은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뭐 심지어 아자르보다 더 어렵다라고 한 친구들도 있는데 결과는 가서 일단 내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번 주 19과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다 끝낼 거기 때문에 시험도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만을 앞에 남겨두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좀 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그래도 기쁜 소식은 이미 지난 시험이니까 쌤이 할수 있는 말이지만 이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현재 중등부 시험 성적까지는 너희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좌절스럽더라도 또 극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정말로 중요한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여름방학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19가 지금 제목을 보면은 Connectives that express cause and effect and contrast and condi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리 Connectives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아마 뭐 connection 너네 매일 뭐 와이파이 커넥션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치? 그때 이제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건데 문법에서 connectives라고 하는 건 문장이나 뭐 그치?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모든 그러한 연결사들을 우리가 connectiv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거 왜안 되지? 됐나요? 됐어.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warm-up에 which sentences express the same meaning as the given situation? 자, 어떤 문장이 지금 이 given situation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냐?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을 읽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warm-up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situation 읽어보면 Monday was a holiday. 자, Monday가 공휴일이네. 라고 결과를 보니까 All schools were closed.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라는 게 나왔어. 자, 1번부터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학교가 공휴일이라서 문을 닫았다라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한 문장을 찾아보자. 1번에 All schools were closed on Monday because it was a holiday. 자, 모든 학교들은 문 닫았습니다. 월요일에. 왜냐하면 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맞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가장 설명을 잘 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맞고. 자, 이번에 보면 because of the holiday. 공휴일이기 때문에 all schools were closed on Monday. 월요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맞죠? 뭐 여기는 because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because 뭐 o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맞고. 3번에 보면 due to the holiday 공휴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마 due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이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같은 의미야. 공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월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맞죠? 다른 연결사를 써준 것뿐이지. 4번에 보면 due to the fact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냐면 due to the fact that was a holiday 공휴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월요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공휴일이기 때문에라고 표현했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는 공휴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다. 맞죠? 약간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5번에 보면 because all schools were closed on Monday. 월요일날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공휴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because의 사용이 조금 좀 잘못된 경우지. 얘만 빼놓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든 저기 뭐야 학교들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는 상황을 전부 다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단원에서, 이번 차트에서 배울 부분을 예측을 할수 있는데, 자, 우리가 뭔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이번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19가는 의미를 잘 알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결사들만 잘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자, 밑을 보면은요. 자, 19-1 차트를 보면 얘들아, using because of and due to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6개월이 있으면 고등학생들이 되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because of하고 due라는 이 표현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이미 우리가 because of라는 것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ue라는 것도 조금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방금 우리가 warm-up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 사실은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그쵸? 자, 교과서 이미 중학교 3학년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 겸 얘기를 해보자면 because나 because of나 의미는 똑같아.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of가 붙은 이유가 뭐 반드시 있겠죠.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자, A번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그거를. because the weather was cold.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앞에 because가 붙어있는 절의 구조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 because라는 이 접속사 뒤에 지금 어떤 구조가 따라오고 있냐면 the weather, 주어, 그치? 그 다음에 was cold, 동사, 보어. 자, 완전한 절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because 뒤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문장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문을 통해서. Because of는 보면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 이번에는 because of를 써서 나타냈어. Because of the cold weather, we stayed home. 똑같은데 이번에는 of를 쓰는 바람에 뒤에가 the weather was cold라는 문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오고 있다? 명사구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because는 접속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 뒤에는 이제 절이라는 구조가 따라 나와야 되고, 우리가 because of는 연결사 중에서도 전치사에 속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 친구 뒤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명사나 명사구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cause of하고 똑같이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due라는 친구야. 이 친구도 의미 동일하다고 미리 알려줬고 전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도 뒤에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따라올 때는 반드시 명사구로 따라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옆에 보면 적혀 있는데, 보면 because는 introduce 한다라는 거야. 뭐를 끌고 오냐면 뒤에 adverb clause를 끌고 온다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시험 전에. 자,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 이제 부사의 기능을 하는 문장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따라온다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가 따라온다라는 뜻이냐면 subject하고 verb가 따라온다라는 거지. 주어하고 동사가 따라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이 문법책을 이제 공부를 할 때 뒤에 뭐 부사절이 따라온다, 뭐 명사절이 따라온다, 형용사절이 따라온다 라고 할 때는 뒤에 주어동사 구조가 따라온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복습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면 되겠지. because 뒤에는 주어동사 얘네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정리하고, 밑에 걸 보면 because of하고 due는요, phrasal preposition. prepositio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치사라고 배웠지? 자, 전치사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자, 쉽게 설명하면 걔네들은 뒤에 noun, object, 명사가 따라 나오는데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자체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러거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 명사구가 따라옵니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because of하고 due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 배웠던 표현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요런 문장이 올 수도 있어. D번 예문을 보면 due to the fact
자, 우리가 fact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라는 거죠. 뭐 due는 전치사라고 했으니까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that를 시작하는 뭐가 보이냐면 문장이 보이네. 자, the weather was cold. 주어 동사. 절이 따라 나오고 있다란 말이야. 이 완전한 문장 앞에 우리가 that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 부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가 명사절을 이끌면서 앞에 나오는 the fact하고 동격을 이루는 동격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우리가 due를 앞에서 배우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 자, due를 뒤에 우리가 명사절이 바로 따라 나올 수는 없어. due, that 뭐 주어동사 이렇게 간다? 아니 이렇게 쓰지는 않아. 이렇게 쓸 바에야 그냥 because라는 접속사를 쓰면 훨씬 더 속편하지. 그런데 뭐 대도 필요 없지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실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due to the fact that 주어동사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격 구문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실 때문에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 접속사 because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ecause of라든지 due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떠한 사실 때문에 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싶을 땐 due to the fact that 이 동격 구문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친구들을 나타내는 방법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문장에서 나열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이번에서 이제 우리 이 전치사 구라든지 접속사를 이제 동반한 절들, 그죠? 얘네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 보니까 we stayed home because of the cold weather, due to the cold weather, due to the fact that the weather was cold. 이렇게 아까 우리가 A, B, C, D 예문에서는 이 주절, 그쵸? 주절 앞에 위치하는 경우를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따라올 수 있냐면 얘네가 주절이잖아, 그치? 이 주절 뒤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구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문장 앞에 올 수도 있고 또한 문장 뒤에 붙어서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는 두 위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밑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엑서사이즈 2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identify the cause and effect. 자, 먼저 인과관계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인과관계를 식별하고요. 각각의 문장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냐, 무엇이 결과냐 그걸 먼저 식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combine the sentences with because. because라는 I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combine 하라. 연결해 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존이 is a heavy smoker. 자, 무거운 스모커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흡연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John was breathing problem. 그래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그런지 이제 호흡에 문제가 이제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까? 존이 호흡 곤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것일까? 아니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당연히 담배를 많이 피니까 호흡에 문제가 생긴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because를 어디다 붙여줄 것이냐? 원인이 앞에 나오는 존이 담배를 많이 피는 게 이게 원인이잖아. 그러면 이 원인을 나타내는 문장 앞에다가 because를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존이 heavy smoker이기 때문에 저는 breathing proble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은 따로따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서 써져 있는데 하나의 절로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간단하게 because 문장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대문자로 써야겠죠. 자, because John is a heavy smoker.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주절을 이어줄 건데 지금처럼 부사절이 이렇게 주절 앞에 위치할 때는 부사절이 끝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걸 누가 담당한다? 콤마가 담당을 하지. 자, 그래서 콤마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John has breathing problems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 선생님, 저는 뒤에다가 부사절을 넣고 싶은데요. 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사절을 그대로 어디로 옮겨주면 된다? 뒤에다 옮겨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없애주면 되냐면, period 일단 없애주고, 그 다음에 because가 이 주절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 대문자는 안 써도 되겠죠. 네, 소문자로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because가 부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컴마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John has breathing problem because John is a heavy smoker. 이렇게만 나타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면 되고. 자, 2번, 3번, 4번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자,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30초. 자, 시작. 오케이, 자, 다 풀어봤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답을 우리가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 아, 빨간색이 너무 빨갛다. 너무 너무 블러디한 빨간색인 것 같아. 색깔을 바꿔서. 자, 색을 보라색으로 바꿔서 쓰도록 합시다. 자, 2번, 3번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 마르티나가 feels homesick. 향수병에 걸렸네. 마르티나 moved to new town.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자, 그러면 향수병에 걸려서 새로운 곳으로 간건 아니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향수병에 걸린 거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일단 시제만 봐도 지금 느끼는 거고 이사는 과거에 한거딱 보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된다? 너희는 이제 분명히 이걸 다 쓰진 않았을 거야. because만 또 중간에 집어넣겠지. 어? 그치? period expo 하고.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Mr. Jordan's house has no heat. 히트가 없대요. Mr. Jordan lost his job. 그냥 직장도 잃었어. 그러니까 난방이 안 들어온다라는 건데 또 직장을 잃었네요. 직장을 잃어서 그래서 이제 난방을 뗄 수가 없는 거겠지. 난방을 못 떼서 직장을 잃은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나한테 또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상식의 범위에서 문제를 풀겠어. 그래서 이때 우리 because는 어디다 붙여준다? 그쵸. 일단 얘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because를 넣어주면 되겠지. 자, Jordan's house got no heat. 지금 난방이 안 되는데 이유가 직장을 잃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has가 현재 시제고 lost 같은 경우가 과거 시제니까 구조를 보는 친구들은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제 파악을 하겠죠, 답을.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 Victor has gained weight. Gain weight 하면 살이 찌다라는 건데 뒤를 보니까 Victor is going to eat less. 앞으로 이제 좀덜 먹을 거다라는 뜻이야. Has gained는 자, 시제 리뷰하면 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이 찐 거고 한동안 그죠? 그래서 is going to 얘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앞으로는 좀덜 먹을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살이 쪘기 때문에 덜 먹는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앞문장 앞에다가 because를 붙여주고요. 이때 우리가 period는 comma로 바꿔 써주면 되겠지. 자,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다들 잘 풀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